자, 2번 아니에요? 2번 어린인데? 박나래 씨 아니에요? 집 평창동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? 너무 자주 가가지고요. 일공 때도 같이 파티를 즐길 정도로 굉장한 팬입니다. 굿바이. 뭐? 저는 서태지 씨 팬이. 아. 아닙니다. 아, 맞췄나 진짜. 네. 아닙니다. 아, 맞췄나 진짜. 누구 팬이에요? 저는 오징어 외계인을 부른 이글파이브. 이글파이브. 아. 오징어 13다리 그녀는 두 다리. 오징어 13다리. 자, 그러면 1번! 누구세요? 어렸을 적에 저의 정신적 지주 얼음나라 공주 스위밍 스위밍 반변해 어? 반변해 진짜 서태지 팬인 네, 거예요? 저는 중학교 때 이제 한창 나왔었고 또 서태지 씨가 은퇴하는 그 해에 제가 마술을 시작했거든요. 아하. 네, 그러면서 약간 그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받지 않았을까. 아하. 그런 것보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네. 왔으니까 자 일단은 제가 뭐야? 서태지 씨의 상징이죠. 네. S 말고 또 뭐가 있죠? 태그. 태그. 아. 항상 새로움의 상징이 1집에서 그 패션이 맞아, 맞아. 맞아. 서태지 씨를 돼요.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. 말도 안 돼. 어이, 감사합니다. 아하. 뭐야, 여기 또 뭘 빼? 어떻게 돼? 이거 어디서 팔아요? 막 나와? 어, 어머! 서태지 씨의. 어, 어머! 서태지 씨의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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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항상 새로움을 추구한. 어? 이거 뭐? 어? 정신. 어, 어, 뭐야? 이거 수. 아. 어, 뭐야? 여기 뭐? 대장님. 아, 이